사일런트는 엘리트 잡을 1단계 엘리트 잡기 너무 힘든 캐릭터. 건무, 가스, 마름쇠. 가스. 아, 잠깐만. 엘리트 두 마리 날먹 되네요. 강제 징집. 매크로돌 진. 개굴. 표창. 표창 안 집을 수 없지. 엘리트 하나 더 갈까? EL 날먹했으니까 엘리트 저더 돌아야지. 불격. 망단 나오면 좋을 텐데. 아씨. 이벤트 그지 같은 것만 뜨네. 한대더 때릴 걸. 압도 비타 천적. 왜 이딴 것만 나오지? 돌진을, 오야, 어! 아드 받다 주시바. 불격을 강화할지, 돌진을 강화할지. 돌진이 낫겠지. 돌진 엄청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아, 뭐야, 이거. 아, 잠깐만. 파괴. 표창 너무 좋고. 역시 표창님이 최고시다. 표본이 적이 죽으면 독이 다른 적에게 옮겨갑니다. 불타 10폭 표본이 있으니까 10폭 쓰지 말까? 근데 10폭 진짜 개좋은데. 10폭 개좋죠. 예, 표본 같은 거는 까불면 안 되지. 저런 좋은 카드를 안 집을 순 없다. 수비 강화돼 있어서 판도라 집기는 좀 그렇고. 세 장이나 작은 집 중에 하나. 세장 할까? 저 타격 채워버리게. 세장 특, 두장 지원. 이제 망단 같은 거 집으면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불부터 확인하고, 10폭이 있으니까 엘리트 좀 가볼까?
불 엘 미쳤네 저기. 아무튼 대기 14장으로 대기 엄청 얇거든요. 대기 얇으면 강화 효율이 그만큼 올라가지. 대기 언제나 얇을 필요는 없다. 하지만 얇을수록 강하다. 청동액체, 구르기 신경독, 표본 신경독. 근데 나 10폭 있잖아. 10폭 있어도 신경독이 필요할까? 인공물 빨리 뺄 수 있긴 한데. 아니면 검으로 표창을 본다? 1코 1힘 강화는 해야겠지만. 한장 제거 무작위 강화. 크, 이거 개꿀 이벤트지. 타격 꺼졌으면 수비를 줄까? 뭘 줘야 되지? 지금 내 덱이 이게 다지. 돌진은 수비 카드 개념으로 봐도 되잖아. 수비를 줄까? 그래도 타격을 줄까? 타격 역 같은데. 생존자 강화. 타격. 이 게임을 클리어 못하더라도 타격을 지우십시오. 반드시. 타격을 지운다고 이 게임을 이기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당신은 타격에게 승리했습니다. 타격을 모두 제거하라. 제비다, 제비. 제비추. 근데 지금 덱이 너무 얇아서 제비가 필요할까 모르겠네. 더 얇아질 거잖아. 아, 젠장. 완타 프리즘이여 영원하라. 완타와 프리즘. 뭐야, 나 유독가스 안 썼네. 망단 하나만 주십시오. 아이 미친, 코스트 봐라. 역겹네. 아니 이걸 14뎀을 맞는다고? 케어 처구니없네 진짜. 똥겜. 폭발 포션. 칼찌 나오면 폭발인데. 아니 칼찌 나오면 청동액체인데. 아 집중뿔 나왔어? 아니 그냥 집중이면 안 집으려고 했는데 집중뿔이잖아. 이거 집어야 돼. 이제 고개 좀 찾아봐야겠네. 깔때기 표본.
물음표 가볼까? 엘리트 가긴 좀 위험할 것 같네. 동의학 너무 아깝다. 아까 제비 집을 걸. 아씨. 발돌림 제비 집으면 지울 돈이 없네. 어떡하지? 발돌림이랑 제거만 할까? 아니면 놀림 제비만 갈까? 아, 여기서 상점이 나오냐. 아, 진짜 물음표 상점. 개 어이없네. 염주 특능을 바꿔야 돼. 아, 잠깐만. 아, 졸라 싫다, 애들. 집중이 여기서 나왔어야 했는데. 이제 고기나 제비. 아까 제비 못 먹은 게 자꾸 나를 괴롭히네. 제비님 그립습니다. 제비님, 그립습니다. 핑 선생님, 저분 사상 검증 해봐야 합니다. 발놀림 또 나네. 이놀림. 이놀림 일유독. 아, 얘 때릴 걸 그냥. 야구공 어차피 도구로 죽을 건데. 이놀림 확실히 강하네. 이거 보스 강화해도 되겠는데? 구르기? 아씨. 구르기? 근데 이거 독 터갈 만한, 아유,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하지? 이놀림에 구르기 들어가면 딱인데.
아, 근데 여기서 반사신경이랑 저거 고개나 고개 제비 넣고 뺑뺑 돌리고 싶은데. 구르기가 너무 좋아서 걸을 수가 없나? 돈 버가자. 자야 되나? 체력 28. 그리고 독은 유독밖에 없어. 스킬 포션밖에 믿을 게 없네. 지금 이거 너무 안 좋네, 상황이. 스킬 포션님, 제발. 아, 진짜. 부졌는데. 상황 너무 안 좋네. 어쩌다 이렇게 됐냐? 내가 제비를 걸렀기 때문이지. 근데 제비보다 고개가 좋은 건 사실인데. 그 욕심을 부려서 이렇게 된 거야? 그깟 빌어먹을 제비 하나 안 집었다고? 패배? 말도 안 돼. 죽어라. 드로우 안 나왔을 때 집중을 집어가지고. 아, 이거 드로우 카드만 나오면 되는데. 존버 간다. 독안 쓴다. 돈더 간다. 요즘 일막 보스가 요우 영향 받는지 안 받는지 테스트하고 있는데 혹시 결과 아십니까? 시드로 테스트하면 알수 있지 않나요? 아, 닐리리아님 반갑습니다. 유동요? 저거 채우려고요? 그 시드가 안 된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뭐지? 무슨 얘기지? 아, 잠깐만, 잘못 버렸다.
똑같은 거 나왔는데? 가끔 바뀌긴 하던데, 왜 안 바뀌었는지 모르겠군요. 뭐야, 아까랑 똑같잖아. 왜 똑같지? 아, 잠만요, 아님. 나 좀 다음 층 보내줘라. 아우, 역같네. 아, 방금 적었었어야 했는데. 건무 써야 했는데. 저 반사신경이랑 집중이 지금 트롤링 하는 건데. 유우님 한 명 더 내려갑니다. 안 돼. 한 놈 더 내려갑니다. 디오님. 취약이랑 저거 두 개 좀 풀고 내려갈 수 있을까? 약 손상이 안 풀려. 규칙비를 들고 가자 그러면. 아 진짜 아까 저거 뭐냐 사형 선고 턴에 규칙비 쓰면 살겠는데. 근데 미리 먹었네. 미래가 바뀌었다. 답은 킹짓비였다. 근데 저거 어떻게 잡죠? 와, 시간을 넘어서 승리했다. 잔상이지, 뭘 보러 보냐. 루나 사랑님 반갑습니다. 잔상을 주면 된다는 걸 물어볼 필요가 있나? 저를 놓고 상자 걸읍시다. 상점 가서 바로 카드 하나 지우고 엘리트 가고 그거 뒤에 아무데나 갑시다. 예, 열쇠 여기 파란 거. 병불 떠서 열쇠 먹었어요. 앱도 아니 들어오달라고. 들어오.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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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롭 없는 대단원, 드업 대 드업원. 드롭 없이 대단원을 어떻게 써? 미친. 악몽 잘삼. 아르이리님 반갑습니다. 대단원 빠따죠. 아니 대단원 빠따긴 한데요 지금. 아씨. 아 흑옥이었나? 병불은 전탄인가 보네요. 악발, 악잔, 악독. 대단원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임. 대단원님이 어떻게 다 알아서 해주십니까? 유령의 형상은 매턴 민첩 올려줘야 한다. 에카님 반갑습니다. 위에 상점은 못 가요. 아 저 위에 있구나. 관로우 감사합니다. 드로우가 없는데 대단원을 쓴다고? 드로우가 없는데? 드로우가 없는데? 드로우 가 없는데. 아씨. 아잇 괜히 열었네. 그지 같은 거밖에 없네. 아, 10폭 있긴 한데 너무 느려. 얘네들 잡을 수 있는 덱이 아니야. 미친 현두미들. 얘들아 혹시 고개 갖고 있니 혹시? 얘들아 혹시 고개 있니 얘들아? 야 전문성 주면서 옆에 맹독 총매 붙여주는 게 어디냐? 아 완전 또라이구만 이거. 아 총매 못 잡는데 이러면. 아니 이거 그래도 전문성 집어야지. 아이 세상에. 근데 차라리 저거 아유 참네. 이걸 양자 태기를 걸어? 쓰레기 게임이네 이거. 뭐야 저거? 금프커잖아. 표창 있으니까 잡긴 할 것 같은데.
벗어냈다. 단도로 두피 마사지 중. 진짜 이거 고개 있으면은 무한덱 되겠는데? 아 근데 되면 뭐하냐 안 나오는데. 님 고개 줄 거죠? 고개! 켈리? 켈리 너무 좋은데?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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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 아 진짜 아! 저혈특 물음표에서 상자 나옴. 이제 돌진이랑 빠이 할 때가 왔군. 돌진 너무 좋은데. 킹진님. 얘도 카드 보상 주죠. 심장을 못 깨겠다고요? 심장. 아 이거 진짜 고개만 나오면은 무한인 것 같은데. 아, 물론 저 빌어먹을 상태 이상들 들어오면 안 되겠지만. 순환되게 뽕맛을 버리질 못해. 불치병입니다. 아 미친 화상. 맨날 순환덱 돌리다가 달팽이랑 상태 이상에 처맞고도 그 뽕맛을 버릴 수가 없다. 뽕맛이 없다면 카드 게임 왜 하죠? 아니 예비 예비가 고개 대용으로 쓸 수 있겠죠? 아 나 회상 안에서 노강이네. 고개 대다 임마. 전천 다음 상점까지 볼까? 삼놀림 삼놀림 못할 거 없네 생각해보니까. 켈리잖아? 삼놀림 빠따죠. 10폭을 지울까? 불격보다 10폭이 이제 더 필요없는 것 같은데? 저거 도나스 나오긴 하는데 도나스는 어차피 표본이라서. 시체폭발이 인공물 두개 지워주긴 하는데
카카? 그러네. 카카인데 10폭 들고 갈까? 구르기. 또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왔군. 테스트 한번 트님 관리하고 가겠습니다. 대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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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굴. 야 고개 좀 줘봐라. 어? 야 고개. 야 너 고개 가 고개 가진 거 있냐 혹시? 어? 여기서 고개 나오면 참 좋겠네. 켈리의 3리탄 클리어 각이긴 한데 저거 이거 드로 안 나오면은 상태 이상 들어오면서 진짜 덱파워 다 없어진다. 방어도 역겹게 오르는 거 무슨. 와, 첨탑. 고개 없어도 이렇게 돌아가는데 고개 있으면은 진짜 얼마나 좋겠어. 고개가 잘못했네. 야 고개 빨리 좀. 아 노강이어도 되니까 빨리 나와. 아 젠장. 엿같은 게임. 흑 내장의 새. 내장. 아 자상 먼저 써야 되는데. 이걸 맞네. 퍼펙트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드로우 없으면 이렇게 된다. 106딜. 이제 상황 정리됐으니까 파워카드 나머지 쓰고 힘 플러스 12. 그래서 어쩔 건데. 그래서 어쩔 건데.
아니 그거 근데 되게 오래 싸우네. 아 고객님 그립습니다. 많이 그립습니다. 힘 7이라서 약한 건 아닌데 뭔가 뽕 맛이 부족해. 대기 엄청 센데 뽕 맛이 부족해. 덱 졸라 센데 너무 부족해. 예상했으라뇨. 왜 그런 걸. 대갑축 진짜 한장 차이가 엄청 커서. 그리고 이제 상태 이상도 들어오기 때문에 진짜 한장 엄청 중요해요. 엄청 중요한, 진짜 개중요한. 이렇게 잡힌다니까? 한턴 이렇게 무의미하게 날리면은 뒤지는 거야. 근데 심장이 상태 이상을 5장이나 넣죠. 이거 드로우 안 나오면은 조질 가능성 다분합니다. 다행히도 발돌림이 많이 나와서 비벼보긴 하겠지만 진짜 이덱 그대로 가면은 아마 질 거야. 핑핑 좋아 어디간. 님들 지금 여기서 핑핑 나와봤자 제가 지진 않아요. 근데 그 졸라 답답하겠지. 그런 답답함을 원하십니까? 아니 나만 답답합니까? 보는 님들도 답답하지. 왜 달팽이를 원하는 거야? 하긴 뭐 지금도 답답하긴 하지. 지금도 좀 답답하긴 하네요. 나중에 빨리 돌려서 보면 됨. 스트리머의 고통. 아 뭐야? 아씨 잘못 버렸네. 습관적으로 그만. 아니. 아 뭐야? 아씨 자꾸 잘못 눌러. 시체 폭발이나 음성 누적시킬까? 진화를 공용 카드로 달라. 방어도 못 버티는데. 뭐야? 사실 종리짐을 지불한 것은 내가 안 짓는 걸 집어가서 어떻게 써먹나 구경하고 싶은 것. 프리즘 집어서 대단원 집어서 쓰세요.
제발 상점에 고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고기 나오면 집어야 되긴 한데 저거 제거를 발굴각인가 이거? 아, 구르기나 비밀 기술 정도 강화할 수 있겠네. 발돌림 강화? 발굴해봤자 뭐 얻을 거 없잖아. 수리검. 수리검 갓. 상설곤 아깝다. 스테로이드. 아유, 이런. 총알 배송 들어오는 이 턴이 진짜 너무 끔찍하다, 진짜. 이 게임에서 제일 역겨운 패턴이야. 진짜. 아, 화상 들어오고. 그래도 제비라도 있는 게 어디야? 제비라도 없었으면은 진짜 너무 생각하기 끔찍하다. 억도맨님 반갑습니다. 스파이럴 오버릿 윗 메가크립. 아, 미친, 화상, 제발, 그만. 제발, 그만. 그만 넣어. 제발, 그만해. 아, 힘 깎아, 천막아. 아, 개답답하네, 진짜. 암도님 반갑습니다. 아씨. 서순인데, 이거? 아야. 관루 감사합니다. 아우, 빡세. 10폭 더 넣을 수 있을까? 방패특 창보다 세게 때림. 방패 63딜, 창 14딜. 그래서 모순인가? 호고고고. 자, 이거 맞아서 백년 퍼즐 봐야겠죠? 아, 노잼.
야, 잠깐만, 근데 안 나오냐? 안 나온다! 쓰레기캔. 졸라 위험한데? 아, 유젠. 노잼 유젠. 어, 이제 써야 되는데. 아까는 연타 맞고 깨질 것 같아서 미리 안 먹었습니다. 와, 집중한다 오늘. 어, 근데 좀 느낌이 이상한데. 음? 죽을 것 같은. 아니야, 그런 생각하지 말자. 그런 생각하지 말자. 대기 안 돌아가는데. 역시 이거 상태 이상 들어오면은 쉬운 일이 아니야. 안녕. 살이 써라. 그동안 즐거웠다. 빌어먹을. 세 장 중 두 장이라뇨? 그거는 너무 낮게 본 겁니다. 제 덱을 싹 다 돌렸는데 그 맨 밑에 있다고 해야죠. 그게 맞는 말입니다. 딜카드 무건밖에 없음. 개 쓰레기 되긴 해. 어떤 놈이 자냐. 진짜 상태 이상 들어오는 게 쓰레기시다. 아니, 딜 안 나온다. 조졌다. 상태 이상 두 장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 덱 안 돌려도, 아, 충분히 이게, 셀만 한데. 내가 뭘 잘못 돌리고 있나? 다음 턴에 딜 들어오는 턴이니까 독은 못 걸겠어. 다음 턴에 세게 들어오니까. 90딜인가? 90딜 맞지? 못 잡겠네. 첫
턴을 너무 못 보냈나? 첫 턴에 너무 그지가 지나갔어. 야, 잠깐만, 15 곱하기 15. 이번 턴에 못 잡으면 내가 죽는데. 아, 이거 첫 턴이 거의 전부인데, 첫 턴에 너무 안 됐네, 이게. 여기서 드로우 더 보려고 아까 아들 뽑았었죠. 여기서 드로우가 안 나왔고. 이러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기술로 집중? 첫턴 엔드가 좀 그렇긴 했는데, 사실 뭐 이 정도는 그냥 일반적이지. 아, 뭐야. 다른 것도 못 뺐네. 의미 없이 덱 돌리느라 방어력 손해본 것도 좀 크긴 크죠. 저 건전하게님 걸로 가셨는데 일단 상태 이상 때문에 이 덱이 안 돌아간다는 건 알겠으니까 딜 누적을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 구르기 같이 밸류 높은 카드들은 나오면 바로 써주고. 아, 방금은 돌리는 게 맞았을 것 같아. 아, 근데 맨 마지막에 집중 있지 않았나? 근데 미래가 바뀌었네. 인공물 없을 때는 시체 폭발 써주는 것도 괜찮고.
아까보다 데미지는 확실히 더 들어가고 있어. 근데 이제 얼마나 버틸 수 있지? 이번 공격이 90딜이지. 90딜은 버틸 수 있고, 그 다음 딜은 못 버텨. 225딜. 야대님 반갑습니다. 이제 시폭보다 건무가 훨씬 세지. 이제부터는 건무가 45딜, 이제 48딜. 1코스트 48딜까지 올라왔다. 이제 건무 킬각. 표창. 괜히 표창이 아니군요. 가창. 아까 총매랑 전문성이 같이 나와가지고 총매 못 집은 거 조금 아깝네. 근데 총매 있었어도 좀 힘들었겠죠. 펜터그래프. 하긴 이거 사비 펜터 뽑아줘서 100년 퍼즐 나온 거지. 놀랍군.